팬이라고 해서 산 거거든요. 파스타 면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오늘은 한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싸겠습니다. 건지고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좀만 더 입고 24일 직전까지 저는 주로 계란 두 개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렇게 6등분 이렇게 하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 비빔국수 먹을 때 볶아놨던 요 버섯도 넣을 거고요. 요 밥 위에다가 요거 후리카케 뿌릴 거예요. 아, 오늘 엄청 빨리 왔네. 뿌듯해. 좀 싸는 건 느긋하게 싸볼까요? 방울토마토랑 여기 반 따른 단면 하나. 오늘 도시락은 요렇게 완성입니다. 공기청정기 사러 왔다가 잠깐 남편이 위해서 뭐 기계 구경한다고 해서 저는 옷을 운동복을 좀 사려고 왔어요. 이거 이쁜 것 같은데? 아르?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고요. 저는 택배 하울을 찍으려고요. 오늘이 3월인데 2월부터? 뭐 1월 말부터 막 배송 왔던 것들인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도 열지 못한 것들도 있고 열어놓고 그냥 방치해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주방용품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집게 예전 거 버리고 교체하려고 비슷한 걸로 샀습니다. 여기가 오래 쓰면 껴지거든요. 저는 요 사이즈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사이즈랑 요거 두 개 세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식기세척기에 다 넣고 닦는데 그냥 꽤 오래 썼는데 옛날 것도 한 1년에 한 번? 그 정도 갈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그라탕 팬이라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을 줄 몰랐지. 그라탕을 어떻게 여기다 먹나 싶은데. 근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그냥 반품 안 하고 킵하려고요. 그래서 아마 앞접시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 접시인데 조만간 여기다가 한번 그라탕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계량 스푼. 이번에 키친에이드에서 계량 스푼 이렇게 다섯 개 세트로 돼 있는 거를 또 샀어요. 예전에는 다 사이즈별로 집에 다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건지 어디다 쑤셔버려 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4분의 1 티스푼, 2분의 1 티스푼, 1 티스푼, 그다음에 2분의 1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1 테이블스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옥소 치즈 그레이터, 치즈 가는 건데 집에 있는 게 소프트 치즈가 잘안 갈리더라고요. 저희 레몬 제스트를 주로 많이 쓰고 치즈 그레이터 이렇게 딱 세워놓고 도마에다 갈아가지고 더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크레이트 앤 배럴에서 사온.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소프트 치즈도 되고 세미 소프트 치즈 되고 뭐 감자, 양파, 주키니 막 이런 게다 되는 거라고 돼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써봐야 알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캐러웨이인 것 같거든요. 후라이팬을 하나 샀어요. 지금 쓰는 논스틱 팬 10인치짜리가 이제 너무 벗겨져서 버리고 바꾸려고 샀는데 이거는 코스터 들어있고 스펀지 들어있고 칼파룬 거를 계속 썼었는데 조금 밝은 색을 쓰고 싶어서 칼파룬은 거의 다 검정색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말고 겉에가 하얀색으로 돼 있는 요 냄비를 사봤어요. 그리고 크레이트 앤 배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갖고 왔는데 요거는 그냥 핸드타올 이뻐가지고 두 개를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파스타 면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되게 옛날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가끔 집에서 홈메이드 파스타 그 면을 만듭니다. 그냥 홈메이드 먹고 싶은 날에 만들곤 하거든요. 집에 그 누들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누들을 만들어서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젓가락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래서 많이 걸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누들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으로 우동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동 국물을 먼저 낼 건데 원래 집에 있는 육수 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코인 육수 이런 거 쓰려고 했는데 성분을 보니까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보통 그거를 찌개 만들 때만 써서 보통 찌개는 저만 먹으니까 그냥 썼는데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을 거라서 오늘은 홈메이드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보충 물 1리터 정도 쓸 거라 다시마 그냥 이 정도 넣었어요. 이따가 요거 물에 팔팔 끓일 거고 끓여서 갓접시 넣고 체에 걸릴 거예요. 지금 잠깐 담궜는데 조금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이제 이거 냄비에다가 넣고 끓일 거예요. 요 다시마만 조금 말랑말랑해지면 됩니다. 살짝 끓기 시작해서 다시마 끈적거리면 안 되니까 건져내고요. 갓접시는 요게 한팩 넣을 거예요. 불을 끄고 조금 그냥 이렇게 담궈두죠. 간장 4큰술 그다음에 미림 맛술 있으니까 맛술로 3큰술 그다음에 요리술 2큰술 설탕 2분의 1큰술 만들어 놓은 육수 4분의 1컵 정도? 지금 우동 다 됐어요.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끓일 거예요.
돼지고기가 들어갔는데 새우튀김까지 넣은 완전 볼륨 빵빵한 우동 완성입니다. 이 냉동실에 얼려놨던 사워드 브레드 이걸로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어서 남편 주고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딴 거를 먹으려고요. 아보카도 토스트 완성입니다. 오, 진짜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 저당밥 어제 해놓은 거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데웠습니다. 이걸로 유부초밥 식초는 조금만 이렇게 양배추랑 저당밥 넣은 유부초밥 완성이에요.